아무래도 이 상은 생애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더욱더 값진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스델바작 신인상, 명출상 시상입니다. KPJ 창립 회원인 고 박명출 고문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상이기도 한데요. 시상에는 가스델바작 김지미 상무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3 KPJ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가스델바작 신인상 명출상 수상자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랜 기간 해외 투어에서 활동한 박성준 선수는 KPJ 코리안 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공동 3위 자격으로 올 시즌 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는데요. LX 챔피언십 공동 7위를 포함해 세 차례 탑10에 올라 가스델바작 신인상 포인트 877.88포인트로 일찌감치 명출상 수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박성준 선수가 1986년생인데요. 김경태, 배상문 선수와 동갑인데 오늘 신인상을 타게 됐습니다. 37세 5개월 9일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수상자 기록도 남기는데요. 박성준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형지 에스콰이어 구두 남녀 각 한 조기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역시나 기념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박성준 선수가 조금의 허리 부상도 있었는데 올 시즌 코리안 투어에서 활동하면서 그 부상도 다 떨쳐냈다고 하니까요. 늦가기 루키 박성준 선수의 내년 시즌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